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EBS 수학 영역에서 영란이고요. 저는 1번부터 21번까지 함께 할 거고 22번부터는 이국희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우선 요 1번부터 21번까지의 문제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여러분들 느낌 어떠셨나요? 예, 아마 지금 댓글도 올려가지고 문제가 어려웠을까 뭐 쉬웠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팩트 폭격을 하자면 1번부터 13번까지는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예, 왜냐? 1번부터 13번까지가 3점짜리고요. 14번부터 21번까지가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러면 이 13번과 14번을 가르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 물론 난이도별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 차이는 뭐냐면 1번부터 13번까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바로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항이라면 14번부터는 약간의 응용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번부터 21번까지는요, 그 응용력을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그 개념에 녹아들어 있는 식은 어떤 식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2 더하기 3i일 때 z 더하기 z바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z는 뭐냐면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복소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 z바에 해당하는 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 정의가 뭔지만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가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개념을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그러면 복소수 Z가 있어서요.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I로 표현을 하고요. 이때 A와 B는 실수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켤레 복소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에 대한 개념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계산을 쉽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z 더하기 z바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 z가 무엇이었냐면 2 더하기 3i래요. 그럼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2-3i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연산은 어떻게 할 거냐?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하면 되니까 3i-3i 두 개 더하면 서로 속어가 되겠죠? 남는 것은 4가 남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만 알면은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개념만 하나를 가지고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배점이 낮은 쉬운 문항이 되겠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EA-B를 간단히 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A에 해당하는 다항식, B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A 전체를 두 배 해야 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덩어리째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B라는 다항식을 하나 빼줘야 되는데 걔도 덩어리째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넣을게요. 덩어리째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덩어리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괄호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적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뭘로 변하죠? 플러스로 변하죠?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나요? 같은 종류의 항들끼리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같은 종류의 항, 동류항, 동류항을 찾아내시면 돼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일컬어서 뭐다? 동류항이라고 부르고요. 동류항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문자와 차수,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네요.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개수를. 그래서 얼마다? x제곱이다. 또 동류형 찾아볼게요. 4x, x. 그래서 5x고요. 또 동류형 찾아보니까 상수항 두 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어서요. 정답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요.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계산하는 건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볼까요? 3번 문제는 뭐가 나오나?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나머지를요. 쉽게 구하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네, 나머지 정리겠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쌓아두셨다면 이거는 나머지 정리 활용해서 그냥 단순 계산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정리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하나 잡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정리는 뭘까?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겠지.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있어서요. 어떤 다항식을 x-a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랑 똑같아지냐면요. fa의 값하고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 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한 x값에 요 자리에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주어진 저 다항식을 fx라고 보면 되죠. x 4제곱 2x 3제곱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잖아요. 우리가 뭘로 나눌 거라고요? x-1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거니까 원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아, f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 그래서 얘네들을 1을 대입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계산을 할 때 좀 꿀팁을 알려주자면 얘네들 차이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양 끝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6, 6. 6이 12에다가 3 하나 추가해서 얼마다? 1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나머지 정리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은 뭐가 있을까? 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하고 B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근은 뭐예요? 근? 두 근은 해죠. 그냥 해. 근은 또 해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근이나 해는 뭘 의미했어요? 네, 답을 의미했어요. 답. 해답. 해답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방정식에서 늘 성립하게끔 하는 값 1과 B가 이때의 값이겠구나, X의 값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되니까 1 대입했을 때도 저 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B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우선 A라는 값을 벌써 구할 수가 있죠. A는 1이다. 그럼 방정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졌죠. X제곱 플러스 X-2는 0. 그럼 이제 우리는 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하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X 플러스 2, X-1은 0. 그럼 근이 두 개 나왔네요. 그죠? X가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그럼 근 하나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B잖아요. 아, 나머지 한 근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구나. 얘가 B구나. 그래서 B값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 파고 B 뺀 것을 값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아니, 4번짜리인데, 4번이고 3점짜리인데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또 풀이라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4번이면 풀이 과정이 이렇게 길면 안 되잖아요. 사실 조금 더 짧게 접근할 수 있겠죠? 개념을 알면 풀이를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알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 추가할게요. 개념을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2차 방정식 여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은 문제를 더 빠르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너무 제가 이렇게 뭉개져서 그렸는데 조금 다시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플러스 a분의 c.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더 빨리 풀어볼게요. 두 근이 지금 누구누구예요? 아, 1하고 b죠. 아, 그래서 두 근에 해당하는 1 더하기 b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고, 그죠?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1 곱하기 b니까 그냥 b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끝났네. 식이 단 두 줄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 값이 바로 나오죠? a는 1이구나. 따라서 a-b는 마찬가지로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정답은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하나를 더 머릿속에 챙겨두고 있으면 풀이가 단 두 줄, 두 줄 만에 그냥 연립방정식 풀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남들보다 뭔가 하나를 조금 더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풀이 과정을 되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좀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풀이가 좀 더 길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좀 더 개념을 쌓아가지고 더 짧은 풀이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 가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여기다 밑줄 칠게요. 뭔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되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얘가 X축이 있는데 그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려볼게요. 그러면 X축이라는 것은 Y의 값이 늘 0입니다. 그래서 아, X축을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Y는 0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Y는 0하고 얘랑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는 0 이런 식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네, 2차 방정식. 방정식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근이 나오려면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 D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아,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알면 문제를 그냥 풀 수 있겠구나. 따라서 뭐 하면 돼요? 판별식 구하시면 네, D는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1 곱하기 A 해서 A 이 값이 얼마다? 0보다 작다. 이걸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6-4a가 0보다 작고요. 이항시킬게요. 4a가 36보다는 커야겠죠? 4로 나누면 9보다 크겠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a를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요? 아, a가 지금 정수 a의 최소값인데 9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번 정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혹은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로 파생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꼭 한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8개의 다항식을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래놓고 각변에 배열된 세 개의 다항식의 합을 각각 A, B, C, D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두 같을 때 이거 한번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실까요? 네, 요 부분. X의 값에 관계가 없다?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네, 똑같은 말,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X가 지금 실수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아, X에 대해서는 그 식이 늘 항상 성립해야 되지 항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X에 대한 항등식.
얘는 분명히 항등식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일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px 더하기 qx의 값을 구해봐.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서 a, b, c, d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얘네들 합친 게 a, 얘네 셋 합친 게 b, 얘네 세 개 합친 게 c, 얘네 세 개 합친 게 d라고 주어져 있어요. a, b, c, d가 다 같게끔 만들어라. 항등식이 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a, b, c, d를 구하면 될 거예요. a 한번 구해볼까요? 세 개 다 더할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차수가 높은 거부터 낮은 순으로 가면 내림차순이 돼요. 그래서 높은 거부터 쓸게요.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에 qx 추가하면 되겠죠. b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되겠죠?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거기다가 qx. 그 다음에 C 한번 볼까요? C는 그럼 어떻게 되냐?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X3제곱에 2X제곱. 거기에다가 얼마? 플러스 1 추가하고요. PX. 그 다음 D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X3제곱에 요거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2차식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되겠죠? A, B, C, D가 전부 다 같대요. 항상 성립한대요. 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된다. 이렇게 문제 제시된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비교해가지고 똑같다라고 두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모르는 대상은 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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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식이 있죠. 그 식이 누구다. 이 D라는 식은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걸 찾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px 금방 나올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x3제곱, x3제곱. 근데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그러면 2x제곱에다가 뭘 추가해 줘야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까요? 보이시죠? 아, 그래서 요 px에는 마이너스 3x제곱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1차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차식이 없으니까 2x만큼 추가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1, 1 똑같으니까 px를 벌써 손쉽게 구해버렸네요. 따라서 px는 얼마다? 아, p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qx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qx 그럼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죠?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거 비교하면 되니까 아까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다면 아까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x3제곱, x3제곱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 qx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추가되냐면은 x제곱이 추가돼야 되고요. 1은 이미 있으니까 2x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2x를 추가하면 될 겁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px 더하기 qx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결론은 무엇이냐? 네, 넘어갔는데 얘네 두 개를 더하면 px 더하기 q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x 더하기 qx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당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fx의 제곱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rx일 때 r의 3의 값을 구하시오 해서 제가 풀이를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풀이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말 그대로 푸시면 돼요. 말 그대로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헷갈려하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그냥 숫자의 나눗셈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5 나누기 3 하면 1하고 몫이 2가 생기죠. 아, 몫이 아니죠? 나머지가 2가 생기죠? 1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와야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 두 개의 숫자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만큼 더해 주시면 돼요. 그게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항식의 이제 나눗셈에서 AX를 BX로 만약에 나눠요. 몫이 QX로 나와요. 요거를 조금 더 아래로 써서 비교를 해 볼게요. 몫이 AX를 BX로 나눠서 여기에 몫이 QX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가 RX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AX에 해당하는 거는 요 두 개를 어떻게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숫자처럼. 나머지만큼을 더해주기만 하면 요 식이 나오겠죠? 아, 그래서 AX는 B에다가 몫에다가 더하기 RX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개념.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식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네. 그럼 FX는 하고 쓰는 거예요. FX는 얘로 나눌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몫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몫을 QX라고 할게요. 그때 나머지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1. 또 하나 더. 다시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몫이 이제 또 달라지겠죠? 몫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KX라고 할게요. 거기에 나머지가 이제 뭐가 생겼대요? RX. 그럴 때 뭐를 찾으래요? R3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만 해주면 되냐? R3이라는 것은 RX라는 식에다가 X 대신 3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니까 X에 대한 식으로 RX를 나타내면 그냥 끝나는 문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주어진 식에서 내가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얘에서 1로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겠죠. 이게 문제 푸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FX의 제곱은 지금 요항, 요항 각각을 제곱한 거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거에 이제 뭘 추가하면 돼요?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를 곱하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보시고요. 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되잖아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두 개의 한 곱하기 2를 곱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까지 추가해주면 되냐면 아,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에 qx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fx제곱식을 쭉 써봤어요. 써봤는데 뭘로 나눠야 되냐면 지금 포인트가 이걸로 모두 다 묶었을 때 나머지를 찾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서 누구로 인수를 묶어낼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를 싹 다 묶어내고 남은 것을 찾아낼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표시할게요. 얘는 어차피 나중에 묶어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죠. 얘만 따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묶어내면 돼요?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자. 그럼 x제곱 플러스 1에 qx를 두 번 곱한 것에다가 얘를 또 한 번 먼저 해주면 더하기 2에 x 플러스 1에 qx가 될 거고요. 거기에 얘가 뭐가 추가되냐면 x제곱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하나 더 추가되겠죠? 그래놓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 ex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ex.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낸 나머지 다 목이 이만큼이 해당되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rx가 ex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R3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2 곱하기 3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겠구나? 6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제가 또 쉬운 풀이를 하나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워도 괜찮으시죠? 네.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있는 풀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서 이제 제곱해야 되는 이유 정도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갈 거냐면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풀이는 똑같아요. f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몫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fx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몫은 새롭게 바뀔 거니까 이제 rx라고 할 건데 2차식으로 나눴죠. 얘가 몇 차식?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될 겁니다. 즉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 이기 때문에 얘를 요거 대신에 뭐로 바꿔서 써주면 되냐면 ax 플러스 b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rx를 뭐로 둘 거라고요? ax 플러스 b로 둘 거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미지수 a랑 b만 찾아내면 끝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의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쓴 이 식은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항등식. x에다 뭘 집어넣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있는 이 kx가 내가 모르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물음표 쳐놓을게요. 이걸 몰라. 이 모르는 것을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x제곱이 얼마면 돼요? 네,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뭘 쓰면 될까요? 네, 허수단위 i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 i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fi의 제곱이죠? 아, 이거는 fi의 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0으로써 사라지고 ai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또 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f-i의 제곱이 마이너스 i를 대입해도 여기는 0으로 떨어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i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 fi랑 f-i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fi는 i 대입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만큼 사라지죠? i 플러스 1. 그럼 f-i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0으로 사라지죠? 마이너스 i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제곱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 i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구나. 얘는요? 마이너스 i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구나 해서 미지수 두 개의 식 두 개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얘는 그럼 2i. 얘는요? 마이너스 2i. 그럼 a는 얼마? 2고요. b는 얼마? 0일 거예요. a는 2고요. b는 얼마? 0일 겁니다. 실수는 실수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따라서 a는 2고요. b는 0이 돼서요. rx에 해당하는 값은 2x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r3의 값은 2 곱하기 3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아까보다 식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대입해서 간단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두 개를 안내해드렸고요. 이번에는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이번에는 알파라고 한대요. 그럴 때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근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말고 여러분들이 우선 이 방정식의 근을 먼저 찾는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쓰면 되겠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식이 어떤가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풀이 과정에 있지만 해설지에 있지만 이 방식 말고 그냥 더 쉬운 방법을 써봅시다. 식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럼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근이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예를 대입을 해도 되겠죠? x는 알파 대입. 왜? 성립하니까. 근이니까. 그죠? 그럼 근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얘가 4차식이야.
그러니까 2차식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제곱을 해서 4차로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 4차 만들려고? 2차식을 제곱할 거야. 그럼 4차식이 뭔가 만들어지겠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그럼 2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를 양쪽에 제곱을 하게 되면 4알파 4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가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눌게요. 따라서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알파 4제곱 대신에 얘를 대신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아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요. 다 소거가 됩니다. 소거되고 소거되고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4분의 1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근의 공식을 통해서 물론 구해도 되지만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다시 대입해서 하려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두고 대입해서 푸는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한번 알아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에 대해서 z바랑 마이너스 z가 같아지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아까 1번에서 배웠었죠? 개념 뭐였죠?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뭐였어요? 네, 허수 부분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일반화 시켜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z를 내가 만약에 a 더하기 bi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z반은 a-bi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게 되면 문제 조건에 지금 현재 z바랑 마이너스 z가 서로 같아지게 되게 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니까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z반은 a-bi. 얘는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bi.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bi만큼이 서로 사라지고요. 2a는 0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얼마다? 0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수 부분이 지금 현재 얼마란 뜻이에요? 0이라는 거예요. 아, 요 자리가 뭐냐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시되어 있는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z는 x제곱 마이너스 5-i의 x 플러스 4-2i인데 i는 i끼리 정리를 해야 돼요. 허수 부분은 허수들끼리. 그래서 얘를 먼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ix 플러스 4-2i. 그래서 i 들어있는 것만 보세요. 이거 허수 부분, 이거 허수 부분. 근데 이거는 관심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할 거니까요? 아, 지금 우리가 실수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실수 부분. 나머지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냥 허수 부분인데 지금 허수 부분에 관심이 없고 이 실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는 걸 본다고요? 0 된다는 거 본다고요. 따라서 얘만 0 되면 되겠네. 그 얘기는 뭐다? 인수분해했을 때 x-1, x-4는 0이 돼서요.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4가 되겠구나.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뭘 물어봤어요? 모든 실수의 실수 x의 값의 합이니까 두 개 더하면 정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 뭐 하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뭘 썼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개념을 하나 더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두 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아, 답 자체가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구나 라는 걸 이용을 한다면 아, 근의 합, 두근의 합이구나, 실근의 합이구나 생각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도 이렇게 같이 해봤고요. 이제 한번 10번 가볼게요. 다음은 다항식을 3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조립제법 이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립제법을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빈칸 뚫어져서 가, 나가 있고요. 몫은 나이고 나머지가 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들이 뭔지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요. 이렇게 모의고사에는요, 과정형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빈칸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추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식들을 맞춰가지고 대입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3을 하나 내렸어요. 조립제법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두 개를 어떻게 해서? 곱을 해서 여기에 하나를 올려주셔야 돼요. 얼마? 1.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두식을 이제 더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밑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마이너스 6.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6을 곱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들어올 거예요.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해서 얼마다? 아, 플러스 3이 되겠구나 해서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에서 1이 되고요. 두 개 더해서 2가 나오는구나 해서 조립제법을 지금 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 부분에 해당하는 얘가 결과적으로는 몫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으로 되어 있다면 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가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요 노란색 식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식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번에는요, 위에랑 아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 3x-1로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곱하기 3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뻥튀기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선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곱하기 3분의 1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식은요, 제시되어 있는 요 식에서 곱하기 3분의 1이 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되는데 실제 목이 됐던 나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뭔가 넘겨봤더니 가 나에 들어가는 식을 각각 fg라고 한대요. 그래 이게 fx구나. 이게 gx구나. 그렇게 뒀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은 뭐냐면 f2 더하기 g2의 값이기 때문에 제시된 식에다가 2를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2 2 대입하면 2, 2, 4에다가 4, 3, 1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3. 이게 f2죠? 그 다음 g2에 해당하는 값 2, 2, 4 마이너스 4 더하기 1. 정리할게요. 그럼 요거 두 개 소거돼서 남는 건 3밖에 없고요. 요거 두 개 소거해서 남는 건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할 줄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11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x-y가 2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 12가 될 때 xy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조금 더 뭔가 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찾고 싶은데 얘는 1차식, 얘는 3차식이에요. 네, 그럼 어떤 개념을 활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내지는 혹은 인수분해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하기가 좀 편하겠죠? 이 두 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x-y의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이거 알면은 엄청 쉽게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 이게 12야 해서 12라고 쓰시고요. x 빼기 y는 얼마야? 2야.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제곱, xy, y제곱을 몽땅 다 더한 값이 6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머리를 굴려볼 수 있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얘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몇 차식? 2차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끌어내고 싶으면 제를 몇 번 하면 될까? 제곱하면 되겠구나. 얘를 제곱 한번 해볼까? 네.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x-y의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죠. 근데 플러스 xy가 돼야 되니까 3xy만큼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다? 6이다. 그럼 x-y는 문제 조건에 있어요. 얼마? 2제곱이니까 4. 그래서 4 더하기 3xy는 6이 되고요. 아, 그래서 3xy가 얼마구나,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y의 값은 3으로 나눈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인수분해 공식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1차식을 2차식 조건으로 만드는 거는요, 1차식을 두번 곱하시면 돼요. 제곱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볼 때, 아, 이게 몇 차식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방법을 터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직선이 있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접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입니다. 접한다. 여기다가 밑줄 쳐볼까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직선과 이차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아, 이차함수 y는 fx와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를 생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는요,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래로 블록인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아래로 블록인 상태여서. 얘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안 만납니다. 안 만난대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 경우는 판별식 D가 얼마일 때구나. 0보다 작을 때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방정식으로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 즉,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보겠어요. 직선이 있어요. 직선. 요렇게.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직선 이렇게 접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이 경우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접할 때요. 그래서 판별식 D가 이때는 언제냐면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실근이 한 개. 중근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번에는요, 만약에 직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때 두 점의 교점의 X 좌표가 근이 되는 거거든요, 방정식의 근.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된다. 그때는 실근 두 개. 얘는 교점이 두 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가 접한대요. 접한다는 것은 두 개를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 D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0 되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정식 만들어야 되면 y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x제곱 bx 더하기 3.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이항시키면 x제곱 b 플러스 1의 x, 3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죠.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네, 판별식 d가 0 되게끔 할 거예요. 왜냐?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D는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하고 상수항 곱해주면 되겠죠? 3 마이너스 A, 이 값이 얼마다? 0 나온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문제 조건 잘 보세요. A의 최댓값. 주어가 지금 A입니다. 누구의 최댓값이라고요? A의 최댓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a는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최댓값을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할 건데,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한번 계산을 더 해봅시다. 그럼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4a, 걔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거니까 4a를 남기고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4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래서 4분의 1을 나중에 곱할 거고요.
얘는 부호가 다 반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2가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b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어요? a의 최대값. 지금 이 a의 최대값이 왜 나오냐면 지금 b에 대한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어떤 함수?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언제 최대가 돼요? 3이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이 나온다. 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제곱한 숫자는 0 이상이죠? 0 이상에다가 음수 곱했죠? 그럼 이 부분은 0 이하죠? 얘가 0 이하. 거기에다가 3 추가했잖아요. 3 이하잖아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번까지 저랑 함께 같이 가봤고요. 이번에는 13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좀 용어들이 좀 여러 개 나와가지고 헷갈릴 텐데요. 얘는요, 좀 국어 문제 같은 거여가지고요. 그대로 해석해서 문제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은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식이에요, 식. 관계식이 이렇대요. 네. 그래서 관계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뭐 보어를 의미하고요. 이 H는 스트로크를 의미한대요. 그럴 때 두 자동차 A, B에 대해서 A의 보어는 B의 보어는 해서 관계식이 나와 있고 그럴 때 배기량을 지금 가지고 그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대로 한번 쓸게요. A의 보어는요. 그럼 얘를 RA라고 쓰겠습니다. A의 보어. 그래서 A의 보어는 B의 보어, 얘를 RB라고 할게요. B의 보어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수식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마찬가지. A의 스트로크는 H거든요. H, A로 쓰겠습니다. B의 스트로크에 8분의 9래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래요? 8분의 9를 곱하고 B의 스트로크니까 HB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대입해서 WA, WB를 구하고 WB분의 WA의 값을 구하면 그냥 되는 문제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부터 찾을까요? WA.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파이에, 그죠? 이번에는 RA로 들어와야 되니까 2분의 RA의 제곱. 거기에다가 HA로 갈 거죠? HA의. M은 똑같이 돼요. 실린더 개수만큼. 이게 1000이에요. 그 다음 WB는 뭐가 되냐면 얘가 RB가 들어오는 건데 RB 대신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2분의 3 RA가 들어오면 되죠? 근데 그냥 일단 그냥 쓸게요. 안 헷갈리게. RB로 쓰고 HB로 쓰고 M 써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각각 나누어 줄 거예요.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를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그래, RA 대신에 뭘로 바꾸자? 3분의 2의 RB로 쓰자. 그 다음 HA 대신에 8분의 9 HB로 쓰자. 하면은 같은 문자끼리 이제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파이는 어차피 똑같아요.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000도 똑같아요. 사라집니다. 그 다음 M도 똑같아요. 사라집니다. HB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 다음 밑에 4분의 9분의 4의 RB제곱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쓸게요. 9분의 4의 RB제곱. 그리고 밑에 분모 4인데 그 분모 4에 해당하는 부분도 지워지고요. 위에 거를 다시 쓰면 얘는 RB의 제곱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HB, HB 사라졌으니까 RB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그럼 남는 부분은 뭐냐? 계산하면 위에 분자에 9분의 4 하나 남고요. 그 다음 8분의 9 하나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 99 약분돼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번의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 푸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얘도 좀 실생활 문제는 적어도 하나 정도 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낸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실수 p에 대해서 0부터 2에서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p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g-1의 값과 g2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플해요. 지금 보시면 요 p 자리에 마이너스 1일 때랑 이 p 자리에 2분의 1일 때를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끝낼게요. 그러면 p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렇게 되면은 g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p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x)가 x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예요? g의 값이 최소값이죠. f의 최소값. 그렇기 때문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에 마이너스 4가 생깁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0과 2 사이에서만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0과 2 사이일 때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냐? 지금 못 써먹어요. 이 상태에서는 왜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x는 마이너스 2라는 축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건데 지금 어디에서만 볼 거냐면 0부터 2 사이까지만 볼 거예요. 0, 2.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제일 낮은 지점에 해당하는 0일 때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 f0이 될 거예요. 그래서 0 대입하면 0이죠? 근데 최소값 자체를 예로 본다고 했으니까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결과적으로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이제 g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p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를 보시면 돼요. 그럼 제시된 fx식에 p에다가 2분의 1을 대신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 범위에서 본다고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에서 지금 안전하게 x는 1일 때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즉, 최소값 g의 2분의 1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g의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2분의 1은요, 0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정답,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15번부터는 또 다른 문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요. 여기가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전범위에서 최댓값 내지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2차 함수.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축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됐고요. 얘는 축을 포함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따져주시면 문제 해결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15번 같이 가볼게요. 두 다항식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이제 보자마자,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하고 g4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동화가 돼서, g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g4야. 결과적으로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g4의 값을 구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화 되시나요? 네, 잘안 되면 계속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 뭐 해야 된다고요? 나머지 정리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도대체 뭐냐?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리다. 그래서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네, fa다. 이것만 알면 끝난다고요. 그래서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g4다 해서 g4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선 내가 g4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4 대입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f4의 값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fx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 조건을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gx 대신에 x제곱 fx로 대신 대입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나를 연립을 하면
가 나에 의해 에 의해 지금 gx 대신에 x제곱 fx로 바꿔 넣었어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x의 fx다.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식이냐?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항상 성립해요. 뭐 생각하면 돼요?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해도 된다는 뜻이죠. 만족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항등식으로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fx를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난 g4 찾아야 되는데 이게 4, 4, 16의 f4거든. 그러면 내가 이 f4를 찾고 싶으면 fx를 찾고 x 대신에 4 대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 찾아야 돼? fx를 찾아주셔야겠지. 그러니까 나는 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f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fx로 묶어내면 어떤 식이 되냐면 x제곱 3x제곱 더하기 4x를 묶어주면 4x제곱에 더하기 4x에 fx가 얘랑 같겠구나. 그럼 이제 뭐 할 거라고요?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아, 내가 이 fx가 지금 현재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 모르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그러니까 얘가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얘를 신경 안 쓰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0이 되게 하는 되게 하는 x값 대입을 하면 a랑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x자리에 뭐 대입할 거냐면요. 0 대입하고요. x자리에 또 뭐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0으로 싹 다 떨어지니까 0으로 사라지고요. 0, 0, 0. 그래서 b는 얼마 나와요? 0 나오네요.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신 대입을 하면 얘도 0 나오죠? 그럼 여기 f가 뭐든지 간에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아 얘를 또 대입을 하게 되면 왼쪽 좌변이 0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신 대입할게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 b는 어차피 0이니까 아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a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네. 그래서 a가 3이 되고요. b가 0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아, 이 식을 정리하면 x3제곱 a가 3 x제곱 더하기 2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b가 0이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왜 끝났어요? fx가 이제 뭔지 정확하게 알게 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 요거를 x제곱에 대해서 나누면 fx식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요,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x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침 x제곱으로 깔끔하게 안 묶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x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가 돼요. 그러면 x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니까 아, 얘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서로 같은데 x는 서로 같으니까 요 식을 한번 다시 띄어서 한번 볼게요. 얘를 띄어서 보면 4x에 x 플러스 1에 fx 한 개 x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x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것들끼리 소거가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x, x 플러스 1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 4fx가 x 플러스 2가 되니까 따라서 fx의 값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됐죠.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g4였는데 g4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16f4의 값하고 똑같다고 했죠? 아, 16에다가 곱하면 되겠구나. f4의 값을. 그래서 4를 대신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8, 3, 24.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15번 같은 경우도 조건 간화로 제시되어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잘 생각해보면 4점짜리도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음 조건이 무슨 식이에요? 등식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늘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해도 돼.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럼 무슨 정리 쓴다?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3점짜리이기 때문에 단순 개념만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었는데 14번부터는 응용 것들, 응용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15번 이후에 16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부터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